아, 벽화의 언덕. 여기에 정령도 안 되는 건가? 오랜만에 오아시스라고 생각했는데 이래서는 한숨 돌린다는 분위기는 아니군. 내시, 저 벽화. 아, 그래. 저건가? 이 환영 파티의 주치... 이 환영 파티의 주체잖아. 확실하다고는 못하겠지만 틀림없이 뭔가가 있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할 셈이야? 예스! 응! 해볼래! 그런가? 참네, 너랑 있으면 귀찮은 일이 많아. 어라? 싫었어?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은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겠어. 그렇게 말해주리라고 생각했어. 그럼 간다! 자, 승리 조건. 오아시스의 평온함을 되찾은 경우. 엑시아, 내시 쪽이 어느 쪽인가 이제 쓰러졌을 경우죠. 애들이 안 보이죠? 여기 있어요. 이거 잠깐 내릴게요. 자,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건보다 비석 앞엔 뭔가 아이템이 있다. 자, 일단은 제가 아까 아이템 쥐어줬던 아이들로 소원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을 조금이라도 레벨을 올리고 가야 수월하기 때문에. 간다 모두들. 물의 룬석을 얻었죠. 일단 회복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로는요, 건틀릿이 이게 스트롱, 그러니까 얘네들이 데미지를 높여주는 마법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고 내시까지 합해서. 네, 이거는 확실히 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엔드. 아, 그 전에 애들이 갖고 있는 아이템 좀 볼까요?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안 쓰게 냅두는 게 나아요. 나중에 다 쓸 때가 있거든요. 괜히 만들어 쓰긴 아까우니까. 얘 괜찮다, 이거. 이거 뇌의 원서네. 뭐 그냥 어차피 다. 오! 이거 필요한데. 좋은 거 많이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벤트일 경우 애들이 좀 좋은 걸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이벤트 때 좀 이제 모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활동하게. 턴 종료. 아, 스원에 개 이뻐. 아이고, 상성이죠? 그래도 상관없어. 불이 풀한테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공격 퍼센테이지도 낮은 게 제가 그게 낮아가지고 상성이 안 맞아가지고. 아, 파트 음악이 마음에 들어요. 이제 애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자, 얘 레벨 15? 그냥 죽여라. 안 되겠다. 뚜껑 패. 빡! 잘 가. 이렇게 죽이면 얘 아이템이 저한테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이거 요정의 지팡이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다 놔야겠다. 요정의 지팡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물량이 한 개거든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 뚜껑 패서. 오케이, 레벨업. 으힝님 안녕하세요. 시클 슛. 어? 미스 떴어? 아, 회복이 좀 더디긴 한데 그래도. 우기님 안녕하세요. 버틸만은 하네요. 이게 얘네들이 잡아먹는 마나랑, 그러니까 뭐래, 이 코스트 마나랑 제 회복력이 안 받쳐주면 얘네가 적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런 걸 좀 막아줘야 해요. 아, 난 상성으로 뚝 깝했고요.
지금 마계 수입은 왜 했냐면 요런 데 서면 아이템 얻을 수 있어요. 자, 잘 가. 아우 귀여워. 네, 용기님 감사합니다. 얘 죽을 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근엄해. 허이 허이 이렇게 죽어. 자, 일단은 마법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마나를 회복을 좀 해줄게요. 얘들은 HP는 단계 없는 게 마나가 좀 달아가지고 HP 활 회복에 마나 20 회복하는 클리어 보이스 써주겠습니다. 상처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야 올려.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집은 사실 그거를 챙기거든요. 구정? 그래서 구정 때 제대로 저는 인사를 드릴게요. 자, 일단 턴 종료. 덤비면 죽는 거지 뭐. 얜 좀 다 잡아야겠다. 나 얘 도감이 없어. 나중엔 망했지만 그래도 잡아두는 거. 야, 씨, 퍼센테이지 거지 같은 거 봐. 너희 땅이 안녕하세요. 키티님 안녕하세요. 진영이다. 얘가 공격하는데 얘는 공격할 수 없는 경우는 얘 공격 사정 범위가 안 맞아서 그래요. 야, 우리 앱 뚜껑 패지 마. 근데 꼭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일단 애들이 체력이 좀 많이 빠졌고, 아, 아까 그거 보여드릴게요. 걔 죽였잖아요. 이거 미스릴 이거 지팡 요정이 지팡이 갖고 있는데 죽이니까 이렇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아이템 갖고 싶다고 해서 꼭 디스펠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죽여도 돼요. 자, 썬더블라스트. 아, 90% 이상 6번 미스 뜨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게 나예요. 나 어제 90% 내가 공격했는데 내 6번인가 계속 연속 미스 떴잖아. 그리고 내가 빡쳐가지고 일단 얘네들 거의 다 죽일게요. 애들 레벨업도 해야 되고 아이템 못 쓰게 미리 죽이는 건 나쁘지 않아. 런던 전자님 말이야. 그니까 나 1%도 맞고 그래요. 거지 같은 확률 같으니라고. 오케이. 죽는 소리 너무 귀여워. 근데 자, 마법으로 얜 그게 없네. 엔젤 브레스 써야겠다. 아, 그분보다는. 아, 진짜 60%인데 안 맞는 게 말이 되냐. 일단 홀리티어로 전체적으로 체력 좀 보강해 주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여신의 눈물이 넘쳐 흐른다. 홀리티어. 오케이. 회복은 다 됐고 턴 종료하겠습니다. 야, 그만 뚜까페. 미스 좀 뜨자. 나도. 야. 6화 7선 가장 완벽한 확률이래. 미치겠다. 아, 왜 나만 안 맞고 쟤는 맞고. 아, 진짜 더럽고 치사. 대박. 이건 아니지. 야, 잠깐만. 얘 죽으면 안 돼. 로드를 시전한다. 와, 치사 빵꾸.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내 귀염둥이 그만 때려. 아 좋았어. 나 진짜 확률 거지 같아. 아 그만 때려. 우린 야뿡이 그만 때려. 죽여버릴 거야 니네. 안정권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죽여버릴 거야. 우리 애를 때려? 좋았어. 야뿡이 야뿡. 근데 쟤 진짜 진짜 누가 녹음했을까? 성우가 궁금하긴 해. 그 정도로 귀여워. 일단 지체 걸어놓고. 어우 미스? 어우 거지 같다 진짜. 와 진짜 이 지형이 물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조금 본인한테 유리한 속성으로 가면 퍼센테이지나 데미지가 좀 더 세져요. 아 야 이건 아니지. 일단은 이 상태에서 애들 치료 좀. 홀리티어 다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이거 일본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턴 종료. 방어. 일단 야 얘한테 아이템을 좀 몰아 써줘야 정상 아니니? 니넨 동료애도 없니? 이것들아? 야 자지마. 오케이 좋았어. 그래 버텨줘야 내 식기지. 야 그만 때려. 아 내 귀여운 애 식기 때리지마. 이유찬님 안녕하세요. 그만 좀 패. 얘로 얘를 일단 죽여야겠다. 오케이 잘 가고. 응 에그랭님 안녕하세요. 귀엽죠? 일단 애들을 좀 패가지고 좀 치료에 전념하게 만들어야겠어. 눈과 귀가 즐거운 게임이죠. 프라님 리아요. 아 귀여워 멍크멍크. 일단 아 얘는 안 죽인다 했지 내가. 죽일 수 있는 건 죽이고. 허이 허이. 일단 지체 걸어서 많이 멀리 도망 못 가게 해주고. 어 미스? 또 마법으로 애들 치료해주고. 잠깐만. 어우 저까지 치료해줄 뻔했네. 오케이 턴 종료. 아 독은 좀 그런데. 얘가 까다로운 게 독이 걸리거든요. 확률도 높고. 독은 어느 게임이나 비슷하겠지만 턴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떨어지거든요. 일단 미스.
죽었어. 서류 치료하느라 많이 못하죠 이거저거. 아 72%. 야 이건 근데 좀 안 맞으면 에바야. 아, 맞아라 제발. 오케이. 방어 토네이드. 오케이. 저 개수가 너무 많아요. 아 제가 소환을 적게 해서 그래요. 저희 애들도 소환을 좀 많이 하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소환 적게 해서 뭐 그런 거라서. 일단 얘 죽이고. 그리고 저희한테는 좀 좋은 게 저희 소환사들이 마법을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상성 이용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아, 55%야. 코스트의 문제도 있긴 한데 귀찮아져서 많으면. 일단 한 마리 죽이고. 한 마리씩 죽여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야무야무. 아, 미스 진짜. 일단 애들이 만화가 또 모자라지니까 홀리티어보다는 클리어 보이스로 넷이랑 얘네들 체력 좀 보강해주고요. 아 얘 독은 좀 이따 치료를 좀 해줄게요. 마법 홀리티어로 애들 전체적으로. 아니야 홀리티어를 해줄까? 홀리티어. 태양으로부터 여신의 눈물이 넘쳐 흐른다. HP 45면 뭐. 자, 일단 턴 종료하겠습니다. 그래 뒤져라. 와, 애들 먹여놓길 잘하긴 했다. 오케이. 방어, 무조건 방어. 아, 무조건 방어. 와, 세다. 오, 미스, 대박. 일단 방어. 자, 일단 캠캠 아이싱. 어 이건 컴컴 아이싱이라고 돼 있네. 원래 캠캠 아이싱으로 돼 있네. 오케이 죽었고요. 풀더 플레임. 아. 아 맞다 얘 안 죽인다 그랬지 내가. 이게 낫겠다. 똑같아. 머그머그. 그래 설마 미스 뜰까. 머그머그. 야 이건 좀 좀 그렇지. 일단 저장하고 디스펠 커즈. 넌 내 거. 아이가츄. 넌 나의 노예. 오케이 디스펠. 타밀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얘도 죽이고. 오케이. 크게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됐네요. 오케이. 프로 주인러가 또. 자 이제는 홀리티어보다는 아 홀리티어가 낫겠다.
얘 죽겠어 이러다가. 난 대충 몹정린 된 것 같아요 지금. 한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있네요. 일단 이런 데로 가서 이제 아이템을 좀 파밍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일 애들은 좀 죽이고. 마력의 열매 3개. 서른인 KIYN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죽였고 얘는 중독 상태니까 중독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리무브 포이즌으로. 좋아. 그리고 얘로 폴더 플레임으로 끝내진 못하네. 포도 아이템 일단 여기 가서 아이템 좀 챙기고 얘도 주고. 어? 얘 왜 이렇게 마나가 딸리지? 마력의 접시꽃도 얻었네요. 지체 팬일 진짜 너무 귀여워. 오케이 자 패드라잎 얻었고요. 이제 일로 가서 마법으로 이제 애들 좀 마나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건 마나 50 정도 차거든요. 봐봐요 얘네 마나 거의 다 찼죠. 아 얘네 마나 채우는 걸 좀 넣어줄 걸 그랬나. 방어. 야씨 만만한 게 팬일이냐 뚜껑팩에. 이것들이 죽을라고 진짜. 만만한 게 우리 팬일이지? 오케이 얘 석판에 이제 아이템 있으니까 아이템도 좀 먹어줄 겸 애도 한번 뚝갑 해보고요. 오케이. 야 뭐 먹는 거 없어? 기다려봐. 와 아이템도 안 주네. 잠깐만 여기 과일을 좀 먹자. 여기 있어. 그런데 빨간 점 있는데 다 먹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이템 뭐 파밍 하시거나 하실 거면 이런 거 일일이 가셔서 파밍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마력의 열매 아이템 러브샷. 아 기저귀 차고 있어. 다시 받으기 없다 얘도. 마력의 파세리. 오케이 엔드. 어딜 도망가. 아, 자, 승리 조건 다시 한번 볼까요? 오아시스의 평온을 되찾을 경우. 자 템파밍을 하자. 어디가 좋을까? 요 꽃이나 이런 것도 좀 좋은 게 나올 것 같긴 한데. 포도 아이템, 보리수 아이템, 마력의 열매, 마법. 좀 이동이 모자란 것 같아서 킹무브를 써서 이제 사정 범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럭키아이님 안녕하세요.
작은 열매 얻었고. 자. 마력의 열매. 와, 얘 날개 있는 애는 진짜 풀숲에서 이동을 못한다. 전나무 아이템. 자, 내려가자. 와, 진짜 이동거리 거지 같다. 죽순의 노련님. 아, 부모님 안녕하세요. 현 아이템 얘도 내려가고. 마법진 먹었네. 얘도 내려가고. 컴 고장 났어요? 왜? 저번에 고치지 않았어? 다시 킹무브 써야겠다. 떨어졌다 킹무브. 부팅이 안 돼요? 아이고 어떡하냐. 티리아의 장미가 뭐지? 수리점이 없어? 어차피 1월 6일인가 7월에 올라오니까 그때 해야겠는데? 자, 얘들아 가라. 아이템 파밍. 야, 얘들 다 빠져나왔다. 드디어. 매운 완자? 매운 완자는 뭐야? 매운 완자? 매운 완자? 아, 와, 이런 것도 있네. 아, 그때 본체. 아, 근데 부모님 거 밑에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노트북 아니에요? 야무야무. 에, 미스야? 아, 본가에 있는 게 노트북. 내가 반대로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번에 본가에 올라갈 때 노트북 갖고 오셔야겠네. 아, 얘는 정령이라서 글을 못 읽어서 여기 있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자, 가자. 어, 숲의 진주족이. 오케이, 야스. 숲의 진주족이 부족했는데 다행이다. 달큼님 안녕하세요. 아, 다행이다. 숲의 진주족이 부족했는데. 어둠의 룬서. 이런데 없나? 아이템? 마법의 물. 나 빠나빠나 들러온나. 자, 빨리 가자.
이게 또 있으면 빛의 룬석. 이게 여기가 어둠이고 여기가 빛인데 이게 룬석이 특히 그리고 얘도 여기다 놓고 여기 바닥에 볼 보이죠? 보이죠? 다섯 개 저기에다가 정령 다섯 마리를 올려놓고 이제 진행일 4시가 있으면 4시가 가고 엑시아고 있으면 엑시아를 올리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추가 진행이. 마법은 뭐 가자야. 누랑스님 안녕하세요. 마법. 일단 치료 마법 계속 써주자. 상책은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에 울려라. 클리어 보이스. 오케이. 일단 진행을 일단 할게요. 대기. 나에게는 그냥 벽화로밖에 안 보이는군. 내시. 응? 이 벽화 정령들이라면 아래 안에 들어갈 수 있어. 뭐라고? 벽화에 걸려진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정령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너 말하는 의미를 알고 있는 거야? 알고 있어. 만약 거기서 정령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하지만 이 벽화에서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아무래도 할 거야? 예스. 할 수 있을 만큼 해볼래. 어쩔 수 없군. 대신 위험할 것 같으면 곧 물러서도록 단단히 이야기해도. 응. 벽화 안으로 들여보낼 정령을 돌바닥 위에 다섯 마리 배치해 주십시오. 라네요. 일론이 화나맨님, 아기팡팡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다섯 마리를 배치해 두겠습니다. 엑시아의 턴입니다. 만화가 이 다섯 마리로 좋습니까? 현황으로 엑시아의 MP 회복치가 23, 정령 유지가 32입니다. 아니요. 그럼 안 돼. 아직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거 이러면 안 돼. 누가 오버됐단 소린데? 코스트를 하나 줄이고 와야겠다. 영역에 성천사의 축복이 있으라. 엔젤 브라스. 코스트를 더 깎아줘야 되는데. 예, 저 상태로 가면 얘네들이 몇 마리는 적으로 돌아서요. 코스트를 일단 펜릴 소환을 취소를 하고. 서두르지 말고 가자. 일단 이거 빼주고 스카이호크를 내보내야겠다. 코스트를 좀 줄여서. 코스트 줄여놓고. 네, 고동님 안녕하세요. 어제 동료가 오늘은 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은 피할수록 좋으니까. 아까 택도 없는데. 책이 나올라나? 지팡이가 나올라나? 와.
와, 마나가 엄청 드네. 이거 혼란의 해제 전쾌. 이걸로 챙겨가야겠다. 아, 잠깐, 소환. 모두 나올 차례야. 스님 안녕하세요. 천천히. 이게 안 되지? 정령 유지 MP가 100이라고? 왜?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좀 쉬고 있어. 마스터 창? 아, 어차피 풀스폰 마이너스예요. 근데 소환을 하나를 진짜 레벨 낮은 애로 해야 되나? 블루 아이 이런 애로. 코스트가 얘 높지가 않은데. 근데 엑시아가 인트템을 들고 있긴 한데 이걸 아이템을 빼주고 인트로 바꿔야 되나? 무리해서라도 인트로 그냥 발라야겠는데? 눈에 띄는 님, 숙회님 안녕하세요. 아, 부님 무리 안 해도 돼요. 마음 아프게. 소비 만화 떨구는 거랑.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대로 다시 아까 개 소원을 해봐야겠다. 레벨을 좀 낮은 애로 해주고. 포렌링이 높긴 한데 제가 포렌링이 있었나? 아, 포렛의 반지? 네, 일단 실험을 좀 해볼게요. 왜냐면 마나 자체를 깎아주는 것도 제가 꼈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애한테 코스트 낮아지는 것도 껴줬는데 애매하단 말이지. 갑옷. 뭐가 좋을까?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30. 일단 한번 해보고. 아이템을 많이 껴서 그런 건가? 이게 영 회복치는 올랐는데 정력 유지 만화가 만만치가 않네. 오스큐드를 포기할까? 돌아와. 아,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이것도 관계가 있네. 마법진을 차지하니까 회복이 늘어났는데. 아, 일단 모스키다. 얘는 포기가 안 되는데. 얘 소환 해제에서 된 거잖아요. 심지어 38인데 이봐요. 와, 아슬아슬하다. 아, 이 마법진도 우리께 얼마나 있느냐가 다르네요. MP 120, MP 회복치 이 정도 되겠다. 일단 잠깐만 저장해놓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구야? 아, 일단 이대로. 그니까 근데 여기에는 계산이 좀 다르게 나오네요. MP랑 이게 유지랑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거랑. 아니에요, 이게 안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어제 이거를 가사, 그러니까 뭐지? 연습을 한번 돌렸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뭔가 그 회복치 이상으로 뭔가 다른 게 있나 봐요. 일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